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프리티콘님들, 내일은 또 휴일이네요. 뭐, 집에서 요즘엔 집콕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휴일이라고 해도,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네, 예쁜 두 다육이를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 하는 과정은 저희가 많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아이들 뭐 특성이라든지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수영 잡는 법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둘다 꽃과 같이 예뻐요. 꽃처럼 생겼어요. 둘다 장미꽃처럼 이렇게 꽃송이처럼 송이송이 잎도 꽃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졌고요. 이것도 홍매야. 이거는 이름은 홍매하고요. 이거는 미국 블루 라이트예요. 이게 꽃과 같이 생겨갖고 여기 속은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학명이 에케베리아 블루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유통명으로는 유통되는 이름으로는 미국 블루 라이트고요. 이거는 홍매화예요. 이거는 에케베리아. 홍매화는 에케베리아 스펙타빌리스. 학명이 에케베리아 스펙타빌리스예요. 그래서 둘다 에케베리아 속이기 때문에 로제트가 거의 장미 문양형으로 생겼어요. 제가 이거 수영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것도 좀 약간 목대가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수영을 좀 예쁘게 잡으려면 이런 돌받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돌받침을 해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국 블루라이트는 조금 요게 이렇게 이제 빛을 받고 이렇게 물을 좀 줄여주면 이렇게 오므라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널프러져요. 그러면 그 널프러지기 전에 저희는 좀 수영을 잡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가위꽂이로 이렇게 수영을 간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프러졌던 수영들이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예쁘게. 이것도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가위꽂이로 잎을 이렇게 오므라들게 잡아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햇볕을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예쁘게 꽃 모양처럼 오므라들겠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수영을 이것도 이렇게 좀더 가지런하게 위로 쭉 뻗으면서 올라오겠죠? 돌받침을 해주면. 아, 일단 미국 블루 라이트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블루 라이트는요, 좀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하절기, 봄, 여름, 가을에는 2주에서 한 3주 정도에 한번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웃자랄 수도 있고, 이게 오므라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하엽지고 목말라 할 때, 이렇게 중간 잎이 좀 쭈글거릴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고, 요 흙이, 안에 흙이 말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네, 미국 블루라이트의 생김새는 말 그대로, 영어 말 그대로 블루라이트예요. 좀 하늘색? 푸른색인데, 푸른색의 밝은 색에 가까운, 하늘색에 가까운, 그리고 흰 분을, 백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이게 거의 뭐 장미꽃 큰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게 가장자리는 이렇게 또 이렇게 붉은 라인으로 진한 분홍색 라인으로 잎술 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또 은근히 아주 큰 꽃, 큰 장미꽃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좀 가장 크게 클 때까지 크면 18에서 20c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을 되게 좀 좋아하는 아이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되고, 요것도 뭐 이제 번식하실 때는 자구 번식, 뭐 잎꽂이 번식, 적심해서 삽목하는 그런 번식, 뭐 여러 가지 번식이 있습니다. 예, 미국 블루라이트는 그렇게 이제 키워주시면 될 거고요. 홍매화 한번 볼까요? 네, 홍매화는 이렇게 정말 그, 이름도 홍매화이듯이 이렇게 붉은색을 이렇게 입술 이것도 붉은색의 입술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또 물이 들면은요 빨갛게 아주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습도 뭐 매화꽃의 큰 매화의 그런
매화꽃처럼 생겨서 그런지 홍매화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통명이 약간 9mm하고도 비슷해서 요게 이제 그 유통명이 에케베리아 스펙타 빌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보통 유통명이 홍매화 아니면 스펙타나 스펙타 빌리스라고도 이게 이제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홍매화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온 거를 잘라서 순자르기 해서 삽목해서 번식하기도 하고 그 안에를 적심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자구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식법이 있어요.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너무 많이 주면은요, 이게 우짜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보다는 블루라이트보다는 물을 좀이 안에 이게 잎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절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철 있잖아요. 한여름하고 한겨울철에는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주셔도 됩니다. 요게 있잖아요. 우짤하기 쉽기 때문에 우짤하지 않게 하려면은 물을 요거 블루라이트에 2분의 1로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에케베리아 속인데도 이렇게 물 주는 그 주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홍매화는 주의할 것은 이제 우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조심해 주시고 요거는 물을 좋아하니까 적정한 시기에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블루라이트는 홍매화는 또 우짜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뭐 번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제가 분갈이를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네, 꽃처럼 예쁜 그런 두 아이 오늘 이렇게 굉장히 대품이에요. 둘다 가격은 좀 이거 미국 블루라이트는 거의 2만 원 줬고요. 이거 홍매화는 16,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대품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께 또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을 또 키우는 방법과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